안녕하세요. 쉽게 그림 간호쌤입니다. 꽃 그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면, 측면, 반측면 이 세 가지 방향이에요. 세 가지 방향을 기본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꽃다발이나 여러 개의 꽃을 그릴 때 한쪽 방향에 그림만 그리면 상당히 어색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정면, 측면, 반측면만 아시면 여러 방향이 응용이 다 가능해요. 초보에서 중급자로 벗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상입니다. 쉽게 꽃 그리기 종합편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오늘은 측면 방향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습을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는 순서를 잘 이해하시면 그림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꽃의 중심을 먼저 그리는 게 좋아요. 어떤 사물을 그리더라도 중심부터 그리는 것이 포인트예요. 중심을 그린 후 작은 것, 얇은 것 위주로. 꽃잎은 얇기 때문에 중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중심을 먼저 그린 후에 꽃잎을 중심에 맞춰서 그려주는 게 좋아요. 백이론 그리기 1, 2편 영상에서 정면, 반측면을 그려봤기 때문에 완전 측면 같은 경우는 연상이 잘 되리라 생각해요. 백이론 그리기 1, 2편 영상을 못 보신 분은 한번 보시고 현재 3편을 보시는 게 그림을 쉽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3번은 디테일감을 줘야 되겠죠? 꽃잎은 마지막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부 별 모양의 꽃잎 먼저 그리고 외곽 꽃잎, 꽃잎이 바깥으로 살짝 말려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려주세요. 미묘한 말림들이 초보자분들이 그리시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래 꽃받침 부분은 물고기의 비늘과 유사하게 생겼어요. 1, 2, 3번 순서대로 스케치를 하시면 그림이 상당히 쉬워요. 1, 2, 3번 눈으로 잘 읽고 계시죠? 눈으로 잘 읽고 나면 다음에 시간이 되실 때 따라서 꼭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어때요? 참 쉽죠?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1, 2, 3의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서 그리는 순서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실 때 저와 함께 그린다고 생각하고 눈으로 읽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남이 그린다가 아니라 아, 내가 그리면 저렇게 그려야 되겠다. 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린다면 그 이미지가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 잠재해서 나중에 그릴 때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영상을 보기 전과 영상을 본 후엔 실력이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의 영상 보기 이전의 나의 능력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을 보고 난 후에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림을 잘 그리려면 연필 잡는 길이, 도구 잡는 길이가 중요한데 제가 연필 잡는 길이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죠. 제 영상 털선 없애는 방법 영상에 연필 길이 잡는 법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 이해해 주세요. 지금 그리는 꽃은 백이농이지만 백이론과 유사한 꽃들 많이 있죠? 코스모스, 달리아, 해바라기 등등 유사한 꽃에 활용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잘 보이도록 펜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살짝 말려있는 미묘한 부분들 잘 생각하면서 그려주셔야 해요. 초보자분들은 항상 정면만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정면만 그리다 보면 그림이 너무 지루해 보여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자신도
몇 장 그린 후 질려버리겠죠. 조금은 어렵더라도 다양한 방향의 연상을 해서 그리는 게 좋아요. 꽃다발이나 꽃화분 또는 꽃밭을 그릴 땐 다양한 방향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1, 2, 3편 이 세 가지 방향만 알더라도 여러 가지 방향 그리기가 가능해요. 이 세 가지 방향을 아시면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실력이 껑충 뛰실 거예요. 그리고 중급자에서 실력자 금손까지 올라가기 위해선 몇 가지의 방향이 더 필요해요. 금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방향들도 제작해서 영상 업로드 할게요. 현재가 어려우시면 백이론 그리기 1, 2편 영상을 꼭 보고 오세요. 이제 마지막 디테일 마무리 단계쯤 오고 있네요. 마무리로 갈수록 끈기가 필요하죠. 초반까지 잘했던 부분 정리감 있게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초보자분들은 실력보다 끈기를 먼저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완성을 하는 자세를 항상 갖추려고 노력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 장 한 장 실력이 쌓여감을 보면서 소중한 그림을 버리지 마시고 차곡차곡 정리해두세요. 그러면 10장 뒤, 20장 뒤 비교를 해보면 실력이 많이 늘어있음을 느낄 거예요. 다음 영상 최종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보에서 금손까지 예쁜 그림 그릴 수 있게 항상 제가 응원할게요. 오늘도 쉽게 이해되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